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밑에 선생님 70 중반을 넘기신 선생님의 어촌 사진과 송종옥님의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이름 어렵죠?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스마트폰을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인간들의 군상들. 또 한 분은 찰리스리라고 하는 찰리스리 이름이 독특하다 그죠? 찰리스리라고 하는 분인데 내 마음의 합장, 내 마음의 합장 이런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밤밑에 선생님은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좀 아깝다. 밑에 좀 자세를 낮춰서 찍었으면 밑으로 앉아서 위로 치켜들고 찍었으면 배의 높이나 배가 들려있는 것이나 이런 게 좀 보였을 텐데 좀 너무 서서 밋밋하게 찍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용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페인트칠 하고 있나요? 그죠? 페인트칠을 하고 계시는 분의 뒤에 뒤쪽이 대단히 저런 걸 보통 시끄럽다 그러는데 뭐 볼 게 많죠.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무슨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배를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뒤가 대단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페인트칠 하는 분의 표정, 진지한 모습은 잘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크로즈업을 해서 조리개를 열면 뒤가 좀 정리가 될 텐데 아니면 서서 찍기도 참 어중간하다 그죠? 이거는 참 현장 자체가 그러니 어떡할까요?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다리, 오른쪽 상부 위에 있는 다리와 이 어른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만약에 별로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이 선 자리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왼쪽으로 카메라를 틀면서 찍었으면 일하는 어르신의 얼굴 표정도 잘 보일 테고 다리도 안 나와서 좀 더 근사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워킹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아마 배가 있고 배가 있는 건너편 이게 육지에서 사진을 찍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찍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욕심이 있다면 한 발을 좀 더 내딛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그물을 다루는 배 위에서 그물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참 정리가 안 된다, 그죠? 이 상황 자체가 정리가 되기 참 어렵네요. 좀 더 땡겨서 찍든지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안타깝네요. 물고기 잡았다. 오늘 일당 하신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은. 물고기도 잡으시고 아직 살아있는 어촌의 풍이. 이 어촌이 말이에요. 부산의 다대포 쪽에 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은 거의 지금 아파트가 다 섰어요. 옛날에는 그 도랑,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민물이 들락날락 하는 그 도랑 쪽에 배가 왔다 갔다 배들이 대고 했지만 그게 진짜 어촌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그 주위로 전부 다 아파트가 다 섰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도시 속의 어촌인 거죠. 그런 느낌을 이제 이 어르신이 찍고 싶었던 거겠죠. 그물을 다루고 있는 어르신과 따님일까요? 며느리일까요? 그죠? 그물을 다루고 있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어르신의 손에 크로즈업. 그죠? 참 어중간하다. 그죠? 오른쪽에 흰 벽이 있네요.
그물을 가랭이 사이에 놓고 다리를 벌리고 좀 더 클로즈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포토샵을 잘하는 기대는 좀 쉽지 않고, 자, 이분 잘하세요. 잘하는데, 좀 그런 건 있고, 예, 그물의 이 모양들, 늘려있는 그물의 모양들, 예, 작업 후에 예, 장갑을 말리는 모습. 이것도 정리가 잘 안 된다, 그죠? 이 상황을 설명하기는 참 좋은 사진이긴 한데, 그 상황을 조금만 보여서 전체가 드러나게 하는 데는 좀 미숙한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보이고 전체를 판독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무 같으면 나이테 같은 사진들을 찍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밧줄들입니까? 바닷가에는 밧줄이 많죠, 그죠? 이거는 홀라당 벗고 나간 장화, 밑에 가슴까지 오는 장화 옷이죠, 그죠?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 홀라당 벗고 나갔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 이름은 무엇이냐?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저 뒤에가 역시 산만하기 그지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더 화각을 찾으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요놈 봐라. 고양이 보세요. 아이고 요 고양이 생선을 숨어서 아이고 아빠를 한껏 빼가지고 고기를 땡겨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끌고 가야 된다,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생선을 먹는 새, 뭘까요? 외갈일까요? 외갈일까요? 뭐라고 하기 힘드네, 그죠? 뭐 새에 대해서 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도 역시 상황을 전달하는 데는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는 좋지만 역시 주변부가 너무 시끄러운 걸 어쩔 수 없네요. 촬영하기가 무지 이 곤란한 지역을 촬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죠? 이거 보십시오. 전체 풍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좀 사진이 좀 모자란다. 좀 더 크게 풍광을 보여주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완전히 이 다운타운으로 형성되어진 곳의 어항, 그죠? 이런 곳을 좀 더 많은 것을 정보를 담아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사진은 송종목님의 호모 스마트 포니쿠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읽기도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그죠? 스마트폰으로 이분은 찍으셨는데, 이분은 스마트폰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찍으셨어요. 단 하나도 카메라가 정지된 상황이 아니고 다 떨려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사진도 무슨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시장통 사진도 마찬가지고, 무궁화 신탁도 마찬가지고, 구두 수선도 포커스가 맞아 있지 않고. 왜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을까요? 전화기가 고장 났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뜬다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질문이. 찻집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도 포커스가 단 한 군데도 맞아 있지 않다. 아마 스마트폰이 고장 났든지 아니면 이분이 촬영을 할 때 손을 부지런히 떨고 계시든지 부들부들, 그죠? 이것도 포커스가 맞아 있지 않고 주차금지 깡통도 있는데 이건 아예 뭐 포커스가 완전히 나갔어요. 포커스도 나가고 손도 떨리고 다 마찬가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사진은 스마트폰은 말이에요. 카메라는 샷터를 눌릴 때 착착 끊기잖아요. 스마트폰은 손을 대서 뗄 때 샷터가 끊깁니다. 뗄 때.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저로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떨었는지 이걸 소위 작가의 의도라고 씌우시면 아시죠? 혼나십니다. 탈곡당해요. 작가의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멋지게 찍으셔서 제목 좋잖아요, 그죠? 호모 스마트 포니쿠스. 제목도 대단히 철학적으로 지으셨는데 제목만 근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내용도 좋아야지. 스마트폰으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시고 스마트폰 손을 좀 보셔서 트라이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찰리스 디니님의 내 마음의 합장. 이분은 사진이 대단히 정갈한 맛이 있어요. 사진이 정갈하고 후보정도 야무지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춘 남녀가 와서 사랑의 맹세를 묶어뒀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그날 그날 또 무슨 스님들한테 받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묶어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줄에 무엇인가가 묶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탑에 꼭대기가 찍혀있어요. 근데 마치 스님의 뒷모습 같아요. 아, 이 사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극락보전입니까? 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한자가 잘 보이진 않지만 스님이 뒷모습이 찍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석탑을 의인화 해내는 능력 좋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붕 기와 위에 뭐가 있을까요? 무엇들인가가 풀입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아 있나요? 기와의 한쪽에 맞아 있네요. 조리개를 깨이셨어요. 그죠? 망원렌즈를 쓰시면서. 포토샵을 하실 때, 기와는 실제로 찍으면요. 흑백을 표현하면 허옇게 나와요. 까만색이 까만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와는 검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기아예요. 실제로 기아가 지붕에 올라가서 햇빛을 내리쬐고 있는 상황은요, 검은색이 아니고 거의 회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흰색에 가깝게 허옇게 들어져 올라옵니다. 그걸 다 죽여야 돼요. 후보정 하면서. 기아같이 우리가 개념 속에 있는 기아로 검게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둡게, 그죠? 이분은 그것을 조금 등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하실 걸 그랬네요. 아, 이거 좋아요. 사진의 이 구성이라 그럴까, 구도라 그럴까, 이런 것들 맞춤이 참 잘 맞아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와의 느낌을 좀 더 기와답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와도 있고, 기와 위에 낙엽이 있잖아요. 그죠? 낙엽과 기와를 조금 구분해내는 후보정의 능력, 이런 게 필요하죠. 대돌 위에, 대돌 밑에 신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신발이 실제로 저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좀 가셔서 신발을 가지런히 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신발이 어차피 놓여 있으면. 그리고 이게 아마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쪽 편에서 봤더니 역광이 들어와 있잖아요. 역광이 들어와 있는데, 역광은 이미지대로 너무 많이 죽이셨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두운 사진이 된 거죠. 그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대비를 좀 하셨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너무 많이 죽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탑의 모습, 탑도 이분이 탑을 지금 참 근사하게 찍으신다, 그죠? 탑이 마치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의 탑을 찍으시네요. 그냥 눈으로 본 탑, 내 눈에 보인 탑이 아니고 자신만이 본 탑을 찍으신 느낌이 들어요. 좋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아기 동자성들이고 저 무슨 화상입니까? 저 화상을 뭐라 그러는데 만 어떤가 있어요. 저 화상 이렇게 남한테 많이 베푸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낮에 찍어서 저렇게 동자승들이 반질반질하지 저걸 새벽에 찍든지 그러면요 동자승들이 이슬을 맞아서 마치 한기가 드는데도 견디고 있는 느낌으로 찍혀요. 그런 것을 좀 찍으면 좀 다른 그림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암자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절하고 암자하고 뭐 많은 책 중의 작업들이 제가 불교 쪽 작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눈에 선하죠, 그런 것들이. 이 사진도 근사해요. 근데 이분은 있는 라이트, 떨어지는 햇살, 이게 뭐 역시 이제 확산광이긴 하지만 확산광에 찍힌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가 있고 빛이 떨어져 있다면 빛의 그 화사한 맛 같은 걸 일부러 지우신 것 같아요. 후보정하시면서 그 맛은 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뭐랄까 대비가 일어나면서 이승과 저승, 차안과 피안, 이쪽과 저쪽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날 텐데 그냥 무던하게 중간 톤을 내는 프린트를 하시고 말았어요. 그런 것이 특별히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보살님이 지나가십니까? 꽃이 있고 꽃농으로 사람들이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 같기도 하고요. 좋아요. 아, 이거는 등을 얼마나 달아놨는지, 이건 등을 찍어 놓은 게 대단히 등들이 뭐라 그럴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등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별한 감성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스님이 빗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아, 빗질을 하고 계시는 스님의 뒷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님이 빗질하는 모습이 참 근사하다, 그죠? 멋있네요. 예. 아, 두 분 스님이 산보를 하고 계시네요. 아주 사진이 그럴싸합니다. 잘 찍은 사진 같아요. 이분 사진을 참 정갈하게 찍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두 분이 조금 더 왼쪽으로 있었으면 좀 더 동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중간으로 하셨구나. 요즘 이제 카메라 포커스가 중간에 맞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제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는 다이얼이 뒤에 있잖아요. 뒤에 눌리면 상하, 좌우 뭐 이렇게 되고 또 다이얼 말고 이렇게 키 같은 게 있어서 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면 그 핀 맞는 게 탁탁탁탁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숙련을 시켜서 내가 예상한 상황에서 어디다 핀을 맞출 거야 할 때 내가 눈을 보는 쪽으로 핀 탁 가 있게, 그죠? 이 단추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숙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진은 카메라의 초점이 중앙부에 맞아 있기 때문에 중앙부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끊었어요. 사다리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님의 머리통이 이제 중앙부가 된 거죠. 약간 더 왼쪽에 있었어야지 좀 더 살아있는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뭐 약간의 차이지만 좀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 느낌이. 그런 것들을 놓친 맛이 있다. 아이고, 이 스님들은 뭐 전부 다 뒷짐지고 다니십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님이 샷다가 끊어지는 중앙부에 있다. 포커스를 중앙에 놔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사진을 찍어 어떻게 찍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포커싱을 해요. 샷다를 반샷다를 포커싱을 해서 구도를 맞춰 찍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찍습니다. 구도를 맞춘 상태에서 누르면 포커스가 맞아 있어요. 그 뒤에서 손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이얼을. 내가 구도를 잡고 잡을 때 이미 포커스가 맞도록 그 다이얼을 돌려놓죠. 내가 들면서 티티티티 눌러가지고 포커스를 맞춰놓는 거예요. 탁 이렇게 찍죠. 그런데 이분은 중앙에 있으니까 스님이 중앙에서 중앙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냥 따라가면서 탁 찍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중앙부에 위치하게 된다. 조금 더 이 사진은 오른쪽에 위치했다면 앞이 열리면서 시원한 사진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마지막 사진, 폐사지도 아니고 뭐 폐사지의 느낌이긴 한데 뭐 하던 장소예요. 뭐 새로운 뭘 짓습니까? 그 앞에 꽃들이 이렇게 포커스 아웃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기 좀 더 무성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홍으로 아삼아삼하게 보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진은 대단히 정갈스럽게 찰리스 리 님이 잘 찍으셨어요. 찰리스 리 님이 잘 찍으셨어요. 내 마음의 합장. 그러나 이야기로 절묘하게 묶기에는 뭔가 좀 산만한 느낌. 그렇죠? 이야기를 절묘하게 묶기에는 좀 산만한 느낌. 스님들이 뭐 두 번 세 번 등장하는 것도 반복적이고, 그렇죠? 반복적이다. 동호 반복이다. 토탈로지다. 그러니 같은 사진을 두 장 세 장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일자 세 장을 쭉 흘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리지 못한 건 좀 안타깝다. 그러나 낯짝낯짝인 작업은 꽤 잘한 작업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나이가 연세가 70 중반을 넘기신 반미태 선생님과 핀트를 하나도 안 맞추고 찍는 신묘한 기량을 보이신 송종옥님,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합장을 찍으신 찰리스 리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